네, 8월 경상수지가 75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요. 8월 상품 수지는 5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월 서비스 수지는 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 규모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은 PSK라는 종목을 좀 공략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PSK가 최근 뭐 주가는 한 4개월 정도 뭐 하락을 하면서 뭐 연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어떻게 희석되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가격은 좀 많이 싸졌고 가격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R 스트립이라는 이제 장비, 전공정 장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국내 기업으로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71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오늘 하나 금투 리포트에서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언급을 했던데 사실은 매출도 사실은 더 상향될 수 있다. 3분기, 4분기 다 모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34%, 영업이익은 한 200%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파운드리향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호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실적이 보일 때는 더 오히려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4분기 하이닉스의 M16 라인 투자가 있을 예정인데 그 예정에 그때도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SK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엔 지금 워낙 메모리 업황에 대한 전망이 안 좋지만 결국엔 그 이후의 배경에는 증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설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장비주들과 입장에서는 증설에 대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PSK는 특히 비메모리 관련돼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같이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PSK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한 34,000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3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PR 수입 장비 업체인 PSK 공약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님. 네. 우리 증시가 지금 최근 사흘 동안에 1%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국내 펀더멘탈 상의 문제로 빠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가 부각되고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이 대부분 주가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에서 이 우려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는 또 더 급격히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많이 약해진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영향을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어제 보면 천연가스 관련돼서 푸틴의 유럽의 공급을 재개하겠다,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이 너무 빨리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